여전히 우울하다. 대선 후유증이라고 걸어놔야 돼.
잠깐만 나 카톡 답 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캠 세팅을 한번 손을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직도 오래.
아이고. 네, 어서 와요. 뭐 야구 관련 소식이면 내가 이제 대선 끝나가지고 야구 기사 이제 다시 쓰고 있거든요. 어제 내가 기사 아마 그거 써놨을 거예요. 이제 허구현 KBO 총재 되는 거. 그거 관련해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미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놨어요.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 추천을 올려놔가지고 사실 구단주 총회를 거쳐야 되긴 하는데 이미 구단주들은 서면으로 동의를 해놓은 상태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총재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러죠. 어쨌든 내가 써놓은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볼까. 내가 써놓은 걸로 봐야지. 근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600만 명은 진짜 실현당한 느낌일 거야. 참 우리나라에서 1600만 명은 아싸. 응? 아싸. 내가 찍은 사람 됐다. 그리고 1600만 명. 아, 좋은 사람 만났는데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되는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뭐 아무도 뭘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각자 뭐 이것저것 하겠지만 기권한 사람들 아유 니들 잘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설위원을 사임했다기보다는 KBO 리그 총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해설위원은 못하지 않을까. 총재 임기 기간 동안은.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이제, 하혜성 씨가 KBO 사무총장 하는 동안은 해설을 쉰 적이 있어요. 사무총장 임기 끝나고 해설에 복귀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막, 사무총장 임기 끝나고 나서, 알럿배 되게 오랜만, 알럿배에 막 출연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당시, 뭐냐, 뭐, 김성률 씨라든지, 최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시냐, 약간 그거를 했죠? 어쨌든, 뭐냐, 해설을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그죠? 하일성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제 허구현 씨는 그러니까 하일성 씨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총재 뭐 이런 거할 만한 사람이 허구현 씨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정치인 출신의 인사들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 근데 실정은 모르는 거지. 뭐, 이번에, 그래, 대통령 당선인도 야구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뭐, 올해 한국 시리즈 시구 한번 하겠네.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 한국 시리즈에는 대통령 시구가 있어요. 5년에 한 번꼴로. 대통령 시구를 한 번은 해. 한국 시리즈에서. 대통령 시구를 한 번은 하는데, 그죠? 아마 근데 몰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었으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KT위즈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아마 KT위즈 홈 경기 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KT위즈 유니폼 본인이 산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나가서 시구를 하겠지. 어쨌든 그랬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그 성남시장일 때부터 그 KT위즈 팬이었어요. 성남시장 시절일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KT 본사가 그 분당 정자동에 있거든요.
KT 본사가 분당 정자동인데, 그 KT 본사를 성남에 유치한 거야. 물론 이재명 시장 시절은 아니에요. 그 전에 KT 본사가 이제 성남 분당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KT가 이제 민영화되면서 정자동으로 온 거예요. 정자동으로 왔는데, 그 예전에는 그 광화문이 본사였는데 지금은 광화문 지사가 되고, 그 정자동으로 KT 본사가 왔어요. 근데 성남이 아마 잠실이랑 좀 가까워서 그 성남이 연고가 안 됐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어차피 수원에 썼던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이 연고지가 된 거예요, KT 위즈는.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남에 살고 있어. 지금도 성남에 살고 있죠. 내가 보기엔 성남을 떠날 것 같지는 않는데, 성남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성남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다음 대통령을 또 노릴 수 있지. 아직 50대야. 물론 이제 다음 대선 때는 60대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만큼 표를 받았으면 다음 대선 때될것 같거든요. 뭐 커리어에 정말 치명적인 뭔가 결함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것 같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5년을 기다리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정말 5년 동안 헤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뭔가 그 이별의 아픔?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지. 어쨌든 대선 후유증. 진짜 나 지난밤에는 내가 방송 쉬었고, 그 지난밤에는 방송 쉬었고, 그리고 아까는 내가 일단은 내가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 무엇이냐, 그래, 내가 이 좀 그거를 하고 싶었어. 이 약간 그 대선 때좀 내가 최대한 컨텐츠를 좀 부드럽게, 나는 대선과 관련된 컨텐츠도 최대한 부드럽게 했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선거에 뭔가 과몰입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텐 좀 미안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난 고해성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어차피 그요 부활 판공성사표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 마포구 서대문구에 금요일 저녁에 평일미사를 하는 곳이 없나 봐. 전에는 있었거든요. 전에는 최소 이지구 지구좌 성당인 연희동 성당은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인가 안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찾아본 거야. 안 해. 그래서 뭐한 홍대 근처까지 가서 이게 아 미사 없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획을 선회를 해가지고 그냥 별다방 가가지고 좀 달달한 거좀 입안에다 좀 흡입을 하고, 그리고 그냥 영화 아무거나 좀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배트맨 시리즈는 내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내가 배트맨 시리즈를 극장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봐도 뭘 모르겠더라고요. 아, 물론 나는 내가 여태까지 시리즈를 한 번도 안 놓치고 본게 있어요.
맨인 블랙 시리즈. 내가 맨인 블랙 시리즈는 좋아하거든요. 되게 뭔가 그냥 그 외계인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지구 밖의 세상은 뭘까 해가지고 그 만약에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산다면 외국인들처럼 약간 그런 상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뭐냐 그 맨인 블랙 시리즈는 내가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윌 스미스가 나온 시리즈여서 좀 웃겨 보이는 것도 있어. 어쨌든 내가 맨인 블랙 1은 그 아마 그 비디오로 봤을 거고 아니면 뭐 케이블 채널에서 봤을 거고 그리고 맨인 블랙 2, 맨인 블랙 3 그리고 그 맨인 블랙 외전? 아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맨인 블랙 외전? 그 무대가 미국이 아니고 영국인 게 있어요? 그거를 나다 극장에 가서 봤어요. 영화관 가서 봤어. 시네마 가서 봐가지고 그래서 봐서 좀 어쨌든 내가 맨인 블랙 시리즈는 좀 진심이긴 한데 외전은 솔직히 재미없었어. 몰라 그 J랑 K가 안 나와서 그랬나? 어쨌든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원래 그 J랑 K의 그 조합이 재밌는 건데. 그리고 그 맨인 블랙 시리즈가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맨인 블랙 시리즈에서 그 MIB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아마 벤츠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시리즈일 거예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의 차가 그 당시 어떤 세단이 나오는지 이거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차 자체는 영화에서 좀 이리저리 효과를 좀 넣은 거지만 그 벤츠 그 차도 광고거든. 그래서 와, 저런 세단이 있나 싶기도.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내가 상상을 하는 거는요. 그 맨인 블랙 시리즈를 보면 차가 막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녀요. 날고 싶거든. 뭐 어쨌든 이막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게막 터널에서 차가 막히면 막벽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터널 천장을 달리면서 막그 K가 막 여유 있게 막 노래 틀고 가자. 하여간 그 되게 웃겼던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되게 내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영화 중에 그 데몰리션 맨이 있어요. 그 데몰리션 맨이 그거죠. 데몰리션 맨이 그 미래의 세계를 좀 상상한 얘긴데 그게 그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엔젤레스로 그 도시가 합쳐져요. 로스앤젤레스랑 샌디에이고랑 그 아마 그옆 도시 어쨌든 그 합쳐져서 산엔젤레스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LAPD가 아니고 SAPD. 그래서 그 미래 세계에 있는 그 데몰리션 맨 그새가 좀 재밌기는 해요. 막그 잠자리를 실제 신체 행위로 안 하고 막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야. 막 VR로 막 이런 거막 해보고 싶고 그거 솔직히 해보고 싶더라고. 사실 내가 뭐 교육 컨텐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성과 관련된 컨텐츠를 뭐안 해서 그러지. 좀나또 나름 판타지는 있는 사람이에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뭐할 사람이 없지. 근데 근데 이제 무엇이냐? 맞아요. 메이저리그 노사 결국 타협했지. 좀 늦기는 했는데 노조 타협을 했고 개막전에서 그나마 이게 3월에 타협한 거라서
그나마 시즌은 조금 늦게 시작하고 162경기가 된 거야. 그리고 합의 본게 있어요. 포스트 시즌이 10팀에서 12팀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12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를 3위까지 뽑아요. 와일드 카드를 2위까지 뽑는 게 아니고 3위까지 뽑아. 그래서 그전에는 와일드 카드 1위랑 2위랑 단판 승부로 끝나서 와일드 카드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와일드 카드 시리즈로 바뀌어요. 와일드 카드 시리즈로 바뀌어서 그전에 와일드 카드 게임일 때는 각 리그 1위 팀은 와일드 카드 게임 승자랑 붙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한판 붙고 온 애들이랑 붙게 어드밴티지가 있었어. 그러면 와일드 카드 게임 단판 승부에서 이긴 팀들은 뭐가 되겠어? 와일드 카드 게임에서 이긴 그 팀은 무엇이냐?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에이스가 못 나오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와일드카드 시리즈로 바뀌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바뀌어서, 디비전 챔피언 3팀 중에서, 리그 1위랑 리그 2위가 어드밴티지가 생겨요. 리그 1위랑 리그 2위가 어드밴티지가 생기고, 뭐냐, 리, 그, 이제, 뭐냐. 그러니까 디비전 챔피언 중에서요. 디비전 챔피언 중에서 승률이 제일 좋은 두 팀은 2라운드로 직행을 하고, 디비전 챔피언들 중에서 승률이 제일 낮은 한 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해야 돼요. 그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신에 디비전 챔피언 팀은 와일드카드 3위랑 붙어요. 거기서는 어드밴티지를 줘요. 와일드카드 3위 팀이랑 붙게. 그리고 와일드카드 1위랑 2위가 붙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일드카드 1위랑 2위 승자는 그 다음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 리그 1위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승률이 두 번째로 좋은 디비전 챔피언은 이제 뭐냐 이 디비전 챔피언 중에 3위 하고 와일드카드 3위 승자랑 붙어요. 그런 식으로 대진이 이뤄진다는 거. 대진은 그런 식으로 이뤄져요. 뭐 그래서 그게 일단 바뀌고 맞죠. 내셔널 리그가 지명 타자제 도입이 돼요. 이렇게 되면 네 투수가 타석에 서는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류현진 선수가 그래도 지명 타자제가 생기기 전에 홈런은 하나 쳤어. 그래도 지명 타자제 생기기 전에 홈런 하나 쳤다. 정진승님. 동산고등학교 4번 타자. 그래도 홈런을 쳤다. 그래도 홈런을 쳤고, 뭐 그래. 그렇게 쳤고 어쨌든 올해부터 좀 많이 바뀌어요. 대신에 올해는 더블헤더의 경우에 7회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사라졌어요. 더블헤더의 경우에는 7회로 경기 종료하고 그러니까 대신에 8회부터 연장전을 하기는 했거든. 7이닝 더블헤더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정식 경기 다 하고요. 대신에 포스트 시즌이 늦어지지 않게 예전에는 162경기를 다 편성을 하고 경기가 밀릴 경우에 예비를 쓰거나 더블헤더 쓰거나 했잖아요. 근데 정규 시즌 종료 시점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시즌 중에 더블헤더 시기가 3번이 있어요. 어차피 이쪽 리그 15팀, 이쪽 리그 15팀이기 때문에 인터리그는 맨날 열려요.
그 인터리그는 맨날 열리고 더블헤더식이 3번을 넣어요.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더블헤더를 한 3번, 그 더블헤더가 낀 시리즈를 3시기 편성을 해. 뭐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 같은 경우는 그거죠. 아무래도 더블헤더 시기가 이미 강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6선발을 편성을 해야 돼요. 로테이션 일정을 맞추려면 왜냐면 기존의 선발 투수들은 그 선발 로테이션 5명이 그 계속 돌려야 되잖아. 근데 이제 더블헤더가 강제로 끼게 되면 이날은 6선발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 입장에서는 선발 로테이션 그 경쟁층이 좀이 두꺼운 층들이 유리할 거예요. 선발 로테이션 두꺼운 층이 그 한층 유리할 거고 무엇이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어쨌든 더블헤더를 한 3시기인가를 넣어가지고 시기를 맞춰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큰 틀은 그거죠. 지명 타자제 그리고 강제로 더블헤더 시기 이미 기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 12팀 확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그거야. 그 와일드카드가 세 팀까지 뽑아지면서 대신에 포스트 시즌의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리그 1위한테만 주어졌던 어드밴티지가 이 디비전 챔피언 어드밴티지가 디비전 챔피언 중에서 2위한테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왜 디비전 챔피언 중에서 2위라고 하냐면 리그 2위가 와일드카드일 수가 있거든. 작년에 다저스처럼. 작년에 다저스처럼 리그 2위가 와일드카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렇게 편성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네. 그거죠. 스프링 캠프 시작한다고 하고요. 류현진 선수도 조만간 출국할 거라고 해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이게 좀 합의가 빨랐다면 김광현 선수가 진로가 어땠을까 싶어. 김광현 선수가 엊그제 SSG 랜더스랑 계약을 했어요. 물론 김광현 선수도 이제 그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으로 출국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훈련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류현진 선수랑 비슷한 케이스였지? 어쨌든 김광현 선수도 그 대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류현진 선수하고 달리 김광현 선수는 소속팀이 없었던 FA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했겠지. 이러다가 팀을 못 구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KBO 리그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됐던 거예요. 기왕 우리나라 올 거면, 기왕 우리나라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게 편할 거고,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계속 기다릴 거면 아예 그냥 빨리 좀 본인이 가치가 좀더 높으면 될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관건은 그거일 거예요. 클레이튼 커쇼. 클레이튼 커쇼가 팀을 찾을 것인가? 아직 계약 안 했거든? 놀랍게도 커쇼가 아직도 계약을 안 했어요.
만약 맥스 셔저가 그 아마 이번에 뉴욕 매츠랑 계약을 했지. 맥스 셔저가 뉴욕 매츠랑 계약을 했는데 셔저가 이번에 아마 FA에서 계약을 했을 거야. 매츠랑 계약을 했는데 매츠가 아직 월드 챔피언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맥스 셔저가 그 내셔널스에서 챔피언 한번 시켜줬잖아. 1차전이랑 7차전 본인이 승리해가지고. 아, 물론 시리즈 MVP는 스트라스버거였죠. 사실 셔저는 이게 중간에 막 부상 때문에 1차전이랑 7차전 두 경기를 나왔는데, 사실 정말 6차전 때 스트라스버거가 진짜 멱살 잡고 그렇게 투구 안 했었으면 내셔널스에서 졌거든. 근데 어쨌든 스트라스버그, 진짜 스트라스버그는 정말 천재인 건 맞아. 천재 투수인 건 맞는데 부상이 문제지. 어쨌든 그래, 스트라스버그. 아, 맞아. 오늘 KBO 리그 시범 경기를 시작하죠. 시범 경기 시작하는데, 시범 경기는 무관중이에요. 왜냐면 시범 경기는 지금 하도 이제 오미크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 그 새로운 방역 대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대선 때문에. 대선 때문에 상황 지켜보고 있느라 시범 경기는 무관중이고, 아마 정규 시즌은 관중을 받을 거예요. 관중 받을 건데, 100%다 받을지, 아니면 몇 퍼센트 좀 자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역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인수위원회랑 질병관리청이랑 보건복지부랑 논의를 할 거예요. 그 중대본이랑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고 인수위랑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수위가 논의를 하겠지. 솔직히 새로운 대통령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취임을 하는 건 맞아. 5월에 취임하는 건 맞는데 5월에 취임하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수위원회가 뭔가 이제 이어받을 시기부터는 이제 대통령, 몰라, 대통령이 도장을 찍겠지. 대통령이 도장을 찍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뭐이 기간 안에 뭐 새로운 법안이 뭐 대통령 승인을 거치거나 뭐 이러기는 힘들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아마 이제 앞으로 두 달은 이제 대통령은 일 마무리하는 시기지. 그일 마무리하는 시기고 뭐 그쵸? 그런 거를 좀 마무리하는 시기가 지금이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생방송을 좀 뭔가 딱히 뭐할 얘기 없더라도 그거를 좀 할까 해요. 이제 앞으로 그 언론 쪽 감시, 새로운 정부 감시 이런 거 계속 해야 될듯 싶어. 앞으로 계속 해야 될듯 싶고요. 이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좀그 뉴스를 계속 보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그 1학년 때 일반사회하고 3학년 때 사회문화 수업을 했었던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뭐 일종의 그거예요. 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약간 뭐 뉴스를 좀 갈무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어쨌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뭐 세상 소식들 뭐 모아서 그 얘기를 해준다든가. 뭐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많이 좀 흐르 그한
한 10분? 뭐 5분에서 10분? 뭐 그러긴 했는데, 일단은 나는 그 딱히 그날 뭐 컨텐츠를 할게 아니면 그 컨텐츠를 하기 전에 하는 경우는 그 컨텐츠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경우 이거를 이방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뉴스를 좀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 좀 사심 역사처럼 컨텐츠가 좀할게 많아. 그러면 사심 역사를 한 다음에 뉴스들을 좀 훑어볼 거예요. 그렇게 좀 순서가 진행이 될 거고, 일단은 뭐 뉴스들을 한번 그렇게 쭉 훑어보는 시간, 앞으로 그 시간을 좀 계속 그대로 할 거예요. 뭐 일단은 그래서 뭐 야구 얘기가 좀 뭔가 굵직한 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문 대통령 수고 많았지. 생각해봐, 코로나 때문에 임기 끝날 때까지 뭔가 말년 탈 수가 없었어요. 보통 지금 이쯤이면 대통령도 이제 임기 끝나간다고 막 레임덕 터지고 막 난리 나거든? 근데 문 대통령한테는 레임덕이 터질 틈이 없었어요. 아, 물론 이제 레임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좀 터지는 일들이 많긴 했는데, 뭐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그런 일을 터뜨린 사람이 없죠. 그래서인가 지금 국정수행 그 긍정 반응이 절반쪽은 못 돼요. 여태까지 말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은 못 봤지. 진짜 지난번 대통령 자체는 잘 뽑기는 했어요. 대통령은 한번 잘 뽑았는데 가끔 이 인사에서 좀 실수를 한게좀 있어서 그러지. 대통령 자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인사라는 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왜냐면 사람이 물론 나도 그래요. 나도 사람 누군가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또래들 치고는 사람 보는 능력치가 좀 있어. 뭐 인사라든지 뭐 그렇게 사람 보는 과정에서 내가 좀 그런 사람을 보는 그 능력치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겠죠? 예. 그런 능력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만약에 나이 사람한테 뭐 맡기면 좋을 것 같아 해서 맡겨봤는데 그 사람한테서 내가 보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막상 시켜봤더니 뭔가 부담을 느껴. 아니면 다른 건 잘하는데 이 일을 못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동안 못 봤던 인성이 드러나. 그게 제일 최악이긴 한데. 그못 봤던 인성이 드러나는 게 그게 좀 최악이긴 하죠. 그런 경우는 정말이지. 아니면 이제 그거죠. 원래는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지명할 때만 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엔간하면 국회가 동의를 해줘요. 근데 이제 동의를 그 국회에서 너무 까인 게 많이 나와. 그러면 총리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 그러니까 총리들의 그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깐깐하냐면요, 그 총리가 어릴 적부터 뭘 했느냐, 아니면 총리의 가족들이
가족들이 행한 것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진짜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드러내고 대청소를 한다고 치는 거야. 솔직히 가구들 다 드러내면요, 그 가구 뒤에 있었던 먼지들은 평소에 청소 안 하잖아요. 그게 탈탈탈탈 다 드러나는 거야. 그렇게 탈탈 털어대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굳이 이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꼭 굳이 이것까지 문제를 삼아야 될까 싶은 상황도 인사청문회에서 까여요. 나도 가끔은 그 인사청문회 보면서, 야, 굳이 이것까지 드러내야 될까? 그런 싶은 문제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언제 요 음식점 가가지고, 그, 뭐, 좀 음식을 좀 비싸게 먹었어. 근데, 그거를 뭐 남편 카드로 결제를 했어. 몰라. 남편의 개인 카드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법카를 줬어. 그 법카를 주고 본인 월급에서 깐다고 쳐? 근데 법카 썼다고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참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그래, 법카. 근데 이 같은 법카도요, 그게 있어요. 본인의 사업을 꾸리는 본인의 회사 법카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기는 해요. 본인 사업 법카면 본인의 그, 예를 들자면, 그래, 본인의 그 가족들과 같이 뭐 어디를 갔어. 근데 그게 뭔가 이제 뭐 사업 아이템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가 유튜버니까, 내가 어디 뭐 유튜버니까 뭐 카페를 가서 뭐 바닐라 라떼를 뭐 마셔요. 아니면 뭐 어디 음식점에 가서 뭘 시켜 먹어.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결제한 금액 자체는 다 업무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비용, 업무비용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유튜버들은. 물론 그 이제 뭐냐, 그 면세사업자 할수 있죠. 유튜버들도 면세사업자 그 등록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뭘 먹으려고 산 비용 자체도 뭐 컨텐츠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 이렇게 면세 그 과세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그 이게 업종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뭐 총리나 장관의 인사청문회까지 갈 경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뭐 총리, 장관, 그리고 원래는 뭐 장관이나 뭐 청장이나, 청장이 조금 급이 낮죠. 청장이 아마 차관급일 거야. 뭐 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법 대법관, 뭐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그 대검찰청, 그 검찰총장,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대법관 뭐 이런 뭐 등등, 그런 뭔가 중요한 자리 뭐 임명하는 이 과정에서 원래는 인사청문회가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 왜 인사청문회 하느냐?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응?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냥 형식상에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한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좀 알라고. 근데 너무 탈탈탈탈 털어.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물러나는 거야.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진짜 국정감사를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해요.
각종 뭐 장관이라든지 그 아니면 이제 그 광역단체장 뭐좀 최소 기초단체장까지 국정감사를 하진 않아. 광역단 왜냐면 그럴 시간도 없고 광역단체장들은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거든. 꼭그 10월에 국정감사 시즌 있잖아. 졸라 어이없었던 거는 2018년에 야구 국대 감독이 국정감사를 했다는 거야. 국정감사 대상까지도 아니거든? 근데 하래. 그래서 이거 못 해먹겠다고 선동열 전 감독이 그만둔 거잖아. 응. 그래가지고 그때 좀 어이없긴 했어요. 굳이 이런 사안까지 국정감사를 해야 될까 싶었는데, 뭐 그쵸. 국정감사라는 게골 때려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생각은 없어. 그리고 일단은 내가 국정감사를 버틸 수 있는 멘탈도 안 되고, 못 버텨요. 나는 그런 거못 버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그 주요 정치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 네이버 뉴스 안 볼게요. 네이버 뉴스 말고 다음 뉴스로 돌릴게요. 왜냐면 이게 네이버 뉴스가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문제로 좀 그게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본인이 이제 카톡을 쓰잖아. 그래서 그런 네이버보다는 그 카카오 쪽이 그 댓글이 좀 깨끗한 편이에요. 물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댓글이 강제로 열려 있는데, 카카오 쪽은 댓글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그 스포츠 연예 쪽에는 이 댓글이 제공되지 않거든요. 이제 댓글을 막았거든. 그거는 다행이고요. 아, 쉬는 시간 쓰고 경품 받아가라고 알림 뜨는데, 나 굳이 쉬는 시간 내가 화장실 갈때 이외에는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한 시간 지나고 알림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쉬는 시간 알림. 아, 여기서 설정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 여기서 부가 기능? 이런 거 없네. 아, 에드벌룬 패널. 아이씨, 이거 나중에 하자. 어차피 에드벌룬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자, 대선이 끝났죠? 이거부터 볼게요. 윤석열, 통합의 대한민국. 이재명, 부족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지면,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동네에는 이재명 후보 이거 안 떴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이 명주체? 아, 근데 진짜 마음 아파.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가슴 아프다. 이번에, 나그 이재명 후보, 그, 떨어진 거, 나 얘기했나? 그, 내가 7년 전에, 뭔가, 이, 누군가, 좀, 불편한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한쪽 커리어가 망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고 힘들어져가지고 그 내가 이 경제적인 이 부담 때문에 그래서 당시 만나던 여자랑 헤어졌거든. 그래서 이번에 나 이재명 후보 떨어진 게, 막 그, 여자친구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실연당한 상태?
그 약간 실현당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대요. 그 실현당한 충격이요. 정말 그 가족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데요. 정말 이게 심리적으로 이 실현의 충격이 진짜 그게 크대. 이거는 내가 친구가 연애 관련 회사의 그 대표 상담사이기도 해요. 임원.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공동 창업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친구가 남편이랑 공동 창업자야.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각 후보별로 읍면동 단위에 한 개씩을 걸수 있도록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장한 거예요.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대요. 근데 글쎄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자택 앞에는 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자랑스러운 주민 윤석열님 20대 대통령 당선 경축이라고 자체 현수막을 내걸었대요. 여기 그거지? 요 잠실주공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 그리고 맞아. 여기 요 배현진 의원 여기 지역구지. 나 순간 배현진 의원이 여기 지역구거든요. 여기 그 아크로비스타 그 졸라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제 20대 이게 자체 현수막이래. 그 아크로비스타가 어느 자리냐면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야.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차라리 아크로비스타. 그래. 그 어쨌든 뭐 그렇고요. 더민주는 이제 비대위 구성하죠. 근데 패인을 분석하는 것보다 무조건 쇄신만 하자고 보는 거 있어요. 결의만 넘친다. 일단은 현재 그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 송영길 당대표가 그 사퇴를 했는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따로 있거든요. 왜냐면 당대표가 국회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거든. 그 당대표는 보통 국회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라고 해가지고 의원들 중에서 그 당의 의견을 대표로 할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뽑아요. 그 사람이 원내대표야. 그래서 이제 비대위를 출범을 하는데 이게 그 당대표 체제일 때가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일 때가 있어요. 꼭 뭔가 선거 지면 비대위로 간다?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대요. 콘클라베 한대. 아니 이게 콘클라베가 뭐냐면요, 며칠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회의하는 거예요.
교황 선출 방식으로. 뭐 거의 필리버스터 하자는 소린데. 일단은 변화 신호를 못줄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역대 최소 표차랑 역대 최다 득표예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했다 이거야. 자기 위로. 자기 위로 하니까 좀 약간 이게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좀 거시기하긴 해요. 어쨌든 일단은 뭐 그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데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간파도 나가면 변화 신호 못줄 수도 있다. 근데 반론으로는 일단은 비대위원장이 있으니까 반성하고 혁신을 하자. 근데 이제 기존 원내대표도 기존의 지도부잖아.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거 월권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당헌이랑 당규가 있어요.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권한 대행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당헌이랑 당규에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대행을 한 거야. 근데 지도부가 거리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두달 안에 해야 돼요. 5월 10일까지야. 근데 문제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5월 10일까지인데 문제는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이쪽은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이쪽은 전당대회. 근데 이제 인수위원회 기간 내내 이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조금 뭔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전당대회를 60일 이내에 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만들기로 했대요. 근데 이재명 상임 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신하고 다양한 사람을 배치하면 좋겠다. 그 예시로 이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지연 씨,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당장 급한 것과 정치개혁 법안을 3~4월 안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일단은 패배 원인을 둘러싼 논의 자체는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일단은 당이 다른 거 여러 가지 일단은 나란 일이 더 급하지. 그러니까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거는 일단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 어쨌든 원내대표 자체는 그래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비우감 투표일 줄 알았더니 다수의 선의가 확인이 됐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뽑는 것도 감시하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층이에요. 사실 나도 무당층이야. 나도 무당층이고 나도 지지 정당은 없어요. 다만 근데 나는 이제 주변에서 그 더민주 쪽 관련 소식을 좀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엄마랑 아빠가 호남 출신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더민주 쪽 소식을 좀 많이 받는 입장이긴 한데, 물론 나는 뭐냐, 나 친구들 중에서 국힘 지지자들 있어. 내 친구 중에서 국힘 지지자 있고요. 진짜 나 이당 저당 소식 그러니까 어떻게 다 듣게 돼. 그나마 내가 어떻게 보면 좀 그거죠. 어찌 보면은 좀 그나마 나는 좀그 중도의 입장에 있지만 내가 중도 성향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그거야.
좀 이당 지지자, 저당 지지자, 뭐, 이게 내 인맥들이 있는데, 주로 더민주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야. 약간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뭐 무작정 더민주 쪽의 편을 들어주기만 하지는 않아요. 난 이제 와서 5년 지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나 지난 대선 때는 그 국민의당 안철수 씨 찍었었거든. 좀제 3지대 정당들이 좀 컸으면 하는 생각에 그 당을 찍었었는데, 솔직히 국민의힘이랑 합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도 기분이 좋진 않아요. 어쨌든 그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거나 불확실한 무당층, 1983년에서 2003년생 100명이 그 섀도우 캐비닛 여기에 그 참여를 했대요. 아, 나도 여기다 할걸 그랬네.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쨌든 선거는 조금씩 앞으로 세상을 끌고 나간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끝나나 싶어서 허탈했다. 아, 무가당 프로젝트? 무가당? 이 이름 자체는 괜찮네. 능력과 자질, 실천력 등을 기준으로 골랐다. 인기는 없지만 필요한 정책이 다뤄지지 않고 네거티브에 집중됐던 점이 아쉬웠다. 직접 찾아보지 않고선 몰라, 진짜. 그리고 사퇴한 내모는 보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흡수되는 모습이 착잡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다음번 대선 때나 이거 대상자 아닌가? 어쨌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후보의 자질과 능력은 25%. 그러니까 처음에 55%, 정책이 27%였는데, 처음에는 5차 설문에서 25% 정책이 12%로 감소. 대신에 타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가 올랐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좀 이쪽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 투표. 그러니까 나는 사실, 물론 나도 자질 능력 정책? 일단 자질과 능력, 이재명은 합니다. 한대잖아. 그래서 찍었어. 그리고 정책. 기본소득 보고 찍었어. 어쨌든. 그래서 전략 투표했다는 답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나 정책보다 후보 선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 와, 근데 진짜 이재명 후보, 와, 이 경향신문에서 이 무가당 프로젝트 1차에서 5차 설문하는 동안 17, 32, 38, 42, 62%까지 상승을 했대요. 진짜 역량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단했어. 이런 거 보면 진짜 더민주가 얼마나 1차 설문 때 17%였는데, 17%였는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그 떠났던 민심을 되돌렸는지를 알수 있는 거였죠. 심상정 후보는 근데 20%로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 무가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 뿐이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대요. 7%, 10%, 14%, 12%.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들 5%로 줄어졌어. 근데 다만 이거는 좀 그거 영향도 있어요. 애초에 이 경향신문이라는 그 언론의 색깔이 좀 그쪽 더민주 성향 쪽을 좋아하는 구독자들 많아. 그래서 어쨌든 62%까지 올랐다는 건 진짜 대단하긴 해요. 무가당 멤버들 심 후보에게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윤 후보한테 진짜 부정적인 건 나도 부정이야.
그래서 진짜 상당수가 윤 후보의 당선 저지를 위해서 이 후보에게 전략 투표를 했다. 진짜 무가당 설문 지지율 변화 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요. 쩔어. 어쨌든 레임덕 없는 정부인데도 정권 교체가 됐어. 어쨌든 다수의 선의는 작동했다. 사퇴한 안철수 후보한테 일부러 도장을 찍었대요. 무효표를 만들어 버렸대. 후보나 정당이 싫고 노선이 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 기권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권하다 뽑아야겠다 싶다가 다시 기권했대요. 일부러 안철수 자리에 찍어서 일부러 사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인가? 무효가 30만 표가 나왔죠.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북핵 대표 어쨌든 통화를 했다고 하네. 위성 발사장 시찰했대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 기권이라는 게 일부러 투표를 참여 안한게 아니고 저 사람은 사표 찍었다는 거야. 그래도 난 안철수다. 그렇다고 하고요. 참 그리고 뉴 새오밍 정치적 해결의 궤도에 있다. 그렇고요. 탄도미사일 쐈대요.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여가부 폐지는 솔직히 이제 갈등이긴 하지. 국민 통합인데 일단은 이 여가부 폐지 공약 이거 공약 실현 못할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 뭐냐 이게 조금 약간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을 뽑은 20대 남자는 아니야 골이 비었다기보다는 20대 세대들은 그 생각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30대 남자들은 그 생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옛날 어른들 시대만큼의 그거를 못 보고 간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또래들은 서로 차별 안 하고 잘 어울리는데 뭔 소리냐 이런 건데 근데 의 지금의 20대 30대 여자들은 또 다른 의견이야. 그러면 그래 평등하게 만든다 치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개수 똑같이 만드는 게 그게 평등일까? 이런 거야. 어쨌든 솔직히 나는 그 생각인가 싶어요. 과연 그 윤석열 후보 이거는 절대 이거 비하 발언 아니에요. 이건 비하 발언 아니고 20대 30대 남자들 중에 윤석열 후보 당선인 찍은 사람들 솔직히 연애 안 해본 것 같아. 연애하면 여자친구 화장실 갈때 자기야 나 가방 좀 들어줘 하고 갔다 올때 있잖아. 그럼 그 가방 들면서 자기네들 시간 잴거 아니야. 나 화장실 벌써 갔다 왔는데 이 사람 왜 벌써 안 나오지? 아, 기본 15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여자 화장실이 대기줄이 없으면 대기줄이 없다 치면 15분까지는 안 걸릴 수는 있어. 물론 그래도 가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근데 마트는 기본 줄이 많이 길어요. 근데 백화점은 또 의외로 아니다. 백화점은요, 백화점은 여자 화장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이거는 내가 가끔 백화점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내가 백화점 화장실을 들어가 봐서 내가 아는 거예요. 백화점 1층에 남자 화장실이 없어. 그걸로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백화점은요, 그 여성과 관련된 상품을 파는 층에는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남자 소비자가 없을 만한 층에는 없어. 아, 물론 이제 가끔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그 남자들한테 좀 불편할 수는 있어. 나처럼 화장실이 급하다든가. 지하층은 남자 화장실 다 있기는 해요. 지하층은 다 있어.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을 찾는 층이 여자층이 좀 많아서 그런 걸 수는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남자와 관련된 용품을 파는, 아니면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용품을 파는 이 층에는 남자 화장실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더민주가 그 기득권 내려놓기로 대선 전에 의원총회를 쇼라도 했다는 거야. 안한 거보단 낫지. 그나마 그게 다행이기는 해요. 좀 많이 늦기는 했는데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려고는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재명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그 일단은 위촉을 시켜놓은 거지. 잠깐 이제 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더민주는 바빠. 근데 원래 당원에는 그거래요. 그두달 안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그 이제 뭐냐 당대표 그뭐 원내대표 뭐 이런 거 뽑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대요. 왜냐면 대통령직 인수 기간 동안에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이거는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 당원대로 그 며칠 안에 해야 된다 하면요 그 전당대회 하는 날이 대통령 취임식이랑 겹쳐버려요. 이번에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대통령 취임식 같은 뭔가 중요한 날이랑 겹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그 교황 선출하는 그 콘클라베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그당 기준 당원들 중에서 그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뭐 필리버스터처럼 뭐 며칠씩 회의를 해서 한다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다, 그거는. 왜냐면 그 교황 선출이라는 게 진짜 그 콘클라베 며칠 동안 그 진짜 기도하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방식은 솔직히 좀 바꾸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 본인 그 계정을 그 24시간 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 어쨌든 그 방식을 좀 바꾸든가 하기는 해야 돼. 아니면 그거죠. 그 SMS로 그 MMS로 보내. MMS에다가 링크를 포함해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링크를 눌러서 몇월 며칠까지 이것이 그 설문하세요 하면 되거든. 그 몰라. 근데 그것도 그냥 안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거든. 솔직히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는 모르겠어. 일단은 그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생겼어요. 그리고 일단은 인수위 분과 발표에서 여성 분야가 빠졌대요. 그래서 어린이랑 가족 인구 절벽에 대해서 부처를 따로 만들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 그 이제 그거요. 심상정 후보에서 의원으로 돌아갔으니까 내가 심상정 의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성인지 예산을 심상정 의원이 만들었잖아.
법안 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럼, 좀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게 성인지 예산인데, 그거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없애겠다고 하면, 와, 이거 바로 탄핵 나오겠다. 이거 바로 탄핵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국민들 촛불 들고 나가면. 그치? 요즘은 LED 촛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 플래시 켜면 되지. 요즘은 핸드폰 플래시 켜면 돼. 어쨌든, 이거 댓글 안 볼게요. 내가 네이버 뉴스에서 카카오 뉴스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카카오 뉴스는 원하지 않으면 댓글을 안열수 있거든. 댓글 열기 닫기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카카오 뉴스를 바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뉴스를 바꾼 거고. 그래도 외교 행보는 열심히 하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전쟁 시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시진핑 주석의 축하 서신을 받았대, 벌써. 그래도 외교 쪽으로는 열심히 움직이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한다고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는 해요. 이거 전제로 할게요. 왜냐면, 일반화는 오류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다만, 역사적으로, 그쪽 당 정권일 때, 북한이랑 정상회담 한적한 번도 없거든? 최소 대화 시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선 직전 일주일 동안 결정됐다. 이거 맞죠? 이제 앞으로는 그거 그냥 고정하기로 했어요. 뭐냐. 그냥 토크 방송을 할 때는 한번 그냥 하루 동안 있었던 뭐 뉴스 이런 거, 주요 토픽들, 한번 쫙 돌아보는 시간을 그냥 토크 방송 시간 때 그냥 쓰기로 했어요. 애초에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빈 시간 보내기는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이거를 좀 하다가 막 멘탈 깨지고 막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하기로 했어요. 망치 부인 경선생처럼 그냥 대놓고 시사 토픽을 뭐몇 시간 뭐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20대, 30대 이번에 은근히 결집은 많이 됐어요. PPT요? PPT는 40역사 할 때만 할 거야. PPT는 40역사 이런 거할 때만 하고, 약간 이런 일상 시사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이렇게, 그냥 포털 뉴스 그냥 모아서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가볍게 하려고요. 준비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엔 좀 그래. 어쨌든 교육 채널의 취지를 좀 최대한 좀 살려보는 걸로. 참고로 방송에서 그렇게 뉴스 쫙 보는 거는 나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수업했던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좀그좀 세상 뉴스들 좀뭐 중에서 한두 가지 꼭지 정도를 그냥 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냥 착안한 거예요.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람은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거든요. 학생들 이름을 출석부 안 보고 다 외우고 다니고. 그거는 되게 대단하다고 보거든. 원래 문사철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딴 얘기 많이 해요. 문사철, 국영사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은근히 그래. 특히 고3 때그 영어 2 수업했던 선생님이 되게 여러 분야 아는 게 많았거든요. 그 선생님도 딴 얘기 많이 하더라. 좀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도 되게 딴 얘기 많이 했어. 어쨌든
그 문사철 쪽 선생님들이 원래 딴 얘기 되게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딴 얘기 많이 해요. 한국 갤럽도 1,002명?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거는 며칠 전이었나? 51%가 일주일 이내. 나는 열흘 전에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3차 토론이면요, 딱 일주일 전이잖아. 근데 나는 3차 토론 전에 2차 토론 때 얘기 나왔었잖아요. 제3지대 이런 거다 인정해주고 그 기득권 포기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그 심상정 후보, 그건 더민주에서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 지도부 설득해가지고 바로 금요일에 토론 끝나고 토요일에 전화 돌려가지고 일요일에 모여서 의원총회 한거 아니야. 실행은 되게 빨리 했잖아. 나는 그거 보고 이재명 후보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좀 시간이 며칠만 더 아니야. 시간이 하루 정도만 더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한테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 하루. 어쨌든. 아니면 그거요. 허경영이 안 나왔었으면 이겼을 거야. 딱 표차가 허경영만큼이었거든. 개인적으로 나 그래서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그래 그전까지는 그래 허경영 후보 저 사람 뭔 소리 하나 좀 개소리라도 좀 들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이번 대선만큼 허경영 후보가 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군소 후보들이나 심상정 후보한테 간 사람들을 비난할 순 없어요. 내가 이거를 SNS에 올렸거든요. 심상정 후보한테 찍은 그 80만 표를 비난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의 소리를 분명 주장한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진짜 허경영은 완전 선거를 장난으로 나온 거 같잖아.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정의당한테 표를 준 사람을 비난할 순 없어요. 그 사람들의 진영은 분명히 그들의 색깔이 있어요. 그것까지 뺏어오려고 하면 안 돼. 그래야 제3지대의 다른 여러 정당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거 억지로 뺏어오려고 하면 안 돼요. 표심을 움직여야지 뺏어오려고 하면 안 돼. 합당은 뺏어오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김동연 대표랑 뜻은 모으기로 하고 단일화를 했지만 합당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새로운 물결을 보장을 해준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은 합당한다 그랬잖아요. 아마 5월에 선거비용 보전 이런 거 절차 다 끝나면 합당할 것 같긴 한데, 아, 맞다. 오세이돈이 나는 처음에 서울시장이 세 번까지만 할수 있는 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치단체장 규정이 그게 있더라. 세밀하게 보니까요. 세 번까지 연임을 할수 있고, 삼선 초과 연임이 금지고, 삼선하고 나면, 쉬다 와서 다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카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과연 작년에는 그래 박원순 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의 표심으로 오세훈 씨가 됐어. 근데 이게 내가 서울 청년 시민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근데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서울 지방선거도 솔직히 좀 우려가 돼요. 그거와 관련해서 박원순의 4년 임기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쪽으로 표가 많이 갈것 같거든?
좀 그게 우려돼요. 나는 일단은 무당층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그게 좀 우려가 돼. 어쨌든 그러니까 그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내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거이 그거를 할 거냐 이거를 할 거냐 이거 자체를 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그때 시민투표 하던 날나 그날 일부러 서울에 없었어요. 시민투표 하던 날 일부러 서울에 없었고 그날 저녁 때 아는 형이 결혼식 청첩장 준다고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만 그냥 저녁에 서울 들어갔었거든. 당연히 그거 먹으러 갔기 때문에 시민투표 안 했지. 그러니까 학교 급식은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교육행정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시민투표에 붙여? 교육은 모두한테 보편적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이 일명 학습 도움반이라고 하는 일명 특수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급식과 관련된 보편적이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그한달 이전에 투표할 후보를 정한 비율을 보면 50대가 제일 높았대. 50대랑 60대는요. 그러니까 여기 70% 넘은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요. 애초에 나는 이당 찍어야지.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당 찍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60대 70대가 계속 그 새누리당이 저렇게 개판을 쳐도 아, 그래 선거에서 새누리당 찍어야지 이게 된 거였어요. 옛날에는. 졸라 골 때리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은 TV 토론이 제일 높았는데, 아, 맞다. TV 토론이 46%. TV 토론이 솔직히 너무 늦게 열렸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온게 많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TV 토론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TV 토론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더 과반으로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과반을 못한 거야. 완전 초접전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표를 다 깎아먹은 게 TV 토론이야. TV 토론이 표를 많이 깎아먹었지. 그러다고 하고. 그래. 정치 뉴스는 그만 볼게요. 경제 부분도 지금 윤 당선인이 나오는 게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문동 뉴타운? 네, 롯데건설이 입찰했대요. 여기, 이문동 뉴타운, 여기. 한리종 옆에. 여기. 그, 한국외대 옆에. 한국외대, 뭐, 여기, 한예종, 뭐, 경희대, 의릉이 있고, 나 의릉은 아직 안 가봤는데. 그리고 뭐 이런데 이 회기동 뭐 이런데 원래 여기가 휘경동이었 그 알죠? 그 원래 휘경시장이었는데 그 회기시장으로 바뀐 거 알죠? 회기역 때문에 시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역세권이어가지고 참고로 그 회기역과 관련돼서는 보통 여기 그 여기 요 회기동 주민센터 요 앞에 쪽에서만 그 여기서만 여기가 회기역이지라고 생각하는데 회기역은 요즘 여기 요3.6 복원대 여기 있죠. 요 앞에서도 회기역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에 그 망우로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망우로 버스 정류소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 중앙버스 정차로 있죠.
그래서 여기도 회기역이라고 요즘은 해줘요. 그 버스 정류소 때문에. 어쨌든 여기 롯데건설 입찰 됐대요. 그랬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존의 지상선을 지하화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몇년 걸리거든요? 진짜 오래 걸려?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용산선을 지하화할 때는 폐선시키고 뜯고 지하화를 했잖아요. 그 경의중앙선 본선을 다시 그 용산선으로 바꿨죠. 옛날에는 용산선이 그 잠깐 지선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거기가 본선이에요. 왜냐면 지금 경의중앙선으로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거기가 본선이 됐어요. 그러기는 한데 그 다른 구간을 지하화할 때는 그렇게 폐선시키고 만들 수가 없거든. 이제 만들어 놓고 옮겨야 돼요. 아마 그 이게 힘들 거야.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일시 폐선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지하화하는 일부 구간은 그 GTX 만들 때 아예 지하로 만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TX를 만들면서 그 기존 선하고 같이 지하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쪽 1선은 그뭐뭐 무궁화, 새마을, KTX 뭐 이런 차들이 다닐 수 있게 하면서 그 안쪽 선을 GTX가 같이 쓰는 거야. 그 급행이니까 GTX는. 그리고 그뭐 1호선이나 뭐 이런 그 기존 선들이랑 선로를 병행하는 구간을 그 옆에 2선으로 같이 만드는 거지.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면 아마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다음 정권이 보복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은 표였으면 보복이 됐겠죠. 근데 이번에 대선 표 봐요.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한다고 하면요, 국민의 반이 반발해요. 촛불 들고 바로 나가. 그러니까 하고도 남을 것 같죠?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촛불 들고 나간다. 박근혜 씨 때보다 더할 거예요. 이미 박근혜 씨를 국민들의 그 평화적 집회로 탄핵으로 몰아낸 사람들이야. 하물며 정치 신인 사람? 뭐 가족의 후광도 없는 사람을? 더 쉬울걸요? 촛불 들러 나가는 게? 우리 국민들 이미 한번 해본 세대야. 이미 한번 광장에 촛불 그 LED 들고 나간 세대야. 이제 핸드폰 플래시 켜고 나갈 거야. 더 쉬워요, 이제. 우리 이미 한번 해봤다, 이거야. 그 대통령을 갈아치운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나마 문 대통령 때는 그렇게 촛불 들고 나가는 것까지 안 일어났던 이유가 국정 자체는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리고 일단은 지금 더민주가 170석이에요. 법 바꾼다고 해도 이게 쉽게 될까? 일단 법안 바꾸는 거 못할걸요? 국회 자체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더민주 의원들 그냥 똘똘 뭉쳐버리면 못할걸? 아마 법안 바꾸는 건 쉽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더민주가 국민들의 생각을 모르고 무작정 반대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 때 바꿔버리면 되거든. 지방선거요? 내가 보기에 경기도는 아무래도 그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후보 자,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 지사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경기도 잘 살았거든. 그 지자체 그 운영 자체는 정말 깨끗했기 때문에 정말 부자 지역이 아닌 이상은 다른 냉간한 지역들은 다 그냥 더민주가 유지를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재명 고문이 지금 이제 막 상임 고문이 됐어요. 도지사를 다시 할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계속 지방행정에만 있던 사람이 당에서 비주류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더민주가 당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제 당에서 그전까지 그 지도부에 없었던 그 이재명 고문의 좀 식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당의 이제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지도부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는 못 나올 거예요. 당 지도부를 그 어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기지사는 다른 뭐 더민주가 뭐 사실 자원이 없는 건 아니니까 누군간 나오겠지. 누군간 나올 거예요. 아마 성남시장은 계속 은수미시장이 할것 같고 성남시장은 확실히 은수미시장이 계속 할것 같고. 사고는 안 쳤으니까. 뭐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성남이요? 아니야, 성남은 모르겠어. 왜냐면 성남은요, 그 성남의 정책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이재명 시장이 너 8년 동안 하면서 다 다져놓은 곳이에요. 다져놓은 곳이라서 성남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분당이랑 비분당의 격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남 자체는 아마 더민주가 큰 문제가 없으면 유지할 건데 그렇다고 긴장 그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겠지. 어쨌든 어쨌든 경기도는 부자 동네는 국힘이 갖고 갈 수는 있어요. 부자 동네나 뭐 이제 군사 접경 지역은 국힘이 갖고 갈수 있는데 다른 엔간한 지역들은 그 아마 더민주가 갖고 갈 거예요. 나는 이번에 서울이 되게 충격인 게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바뀌었는데 마포구 서대문구가 국힘 쪽이 많이 표가 갔다는 거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마포 서대문 쪽이 재개발이 그동안 많이 됐거든요. 근데 비싼 집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비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 젠장. 양천구는 국힘이 많을 거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양천구가 어디예요? 목동이거든. 양천구 그 땅에 반 이상이 목동 그 아파트 개발 단지예요. 목동 졸라 크잖아요. 그 양천구청역에서 저기 오목교역까지가 다 목동 단지야. 아, 오목교역은 딱 중간이고 저기 신목동역까지가 엄청 커요. 그 목동 단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죠.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이제 원자재값이 지금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요소수 급히 땡겨올 때처럼 이거는 약간 이거 외교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요소수 어떻게 급 땡겨왔잖아? 요소수 사태 일어났을 때. 그건 잘한 거죠?
그거는 잘한 거지. 세제 완화 이거 공약?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나 이건 솔직히 얘기할까? 부동산 공약은요, 어떤 당이 정권 잡아도 쉽게 못 풀어요. 최소 이번 임기 5년 동안 못 풀어.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대선 직전에 값이 조금 내렸거든요. 이 흐름을 유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시기 때가 좀 불쌍한 거예요. 이제서 가격이 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게이 흐름 기조가 유지되면 사실 그전 정권에서 홍역을 한번 치러놓은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 재보궐 때그 무리하게 그 사고 쳤던 지역을 공천을 했잖아.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이 광역단체장이라는 것 때문에 욕심을 못 버렸던 게 그때 제대로 배신 때린 거지. 내로남불. 몰라.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장 경제를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못 잡을 수는 있거든. 물론 정의당은 이번에 정의당은 무공천하고 나서 당의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이 꼴이 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작년 재보궐 때 심판은 당했고, 솔직히 이번에는 솔직히 심판이었었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과반이에요. 이번 선거가 심판 성격이었다면, 그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었다면, 그 윤석열 당선인이 과반은 넘었겠지. 과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더민주가 그나마 이재명 고문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역량이 좋았고 이재명 고문이 그 박지원 씨를 포함해서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왔고 바뀌려는 움직임은 이재명 후보는 보였어요. 그나마 그래서 표심이 저기까지 간 거야. 근데 진짜 그 이재명 개인의 힘으로 적기까지 득표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번 선거 때 많이 돌린 거야, 마음을. 마음 다시 많이 돌린 거예요. 아니,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안 갔다기보다는요, 경기도가요. 경기도도 군사 접경 지역이랑 부자 지역은 국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반반이야, 결국은. 물론 수도권 전체 총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했어요. 수도권 전체 총합만 따지면. 수도권만 선거에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였어, 그거야. 수도권만 따졌으면.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변수는 결국 충청도였어요. 충남이 안희정 씨 이후 돌아갔어. 충남이 안희정 씨 사태 이후로 돌아가 버렸어. 그게 좀 문제기는 해. 그게 좀 크다고 봐. 충북보다 충남이 인구가 많은데, 그래도 부산은 오거돈 씨가 그 꼴이 났는데도 부산 40% 나왔잖아. 이재명 후보. 그거 많이 돌린 거예요, 부산은. 부산은 그래도 많이 돌렸어. 부산이랑 경남은. 부산 경, 그 부울경 쪽은 그래도 많이 돌아왔어. 대구 경북 워낙에 이제 거기는 힘들고, 부울경 많이 돌린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서울은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그런 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게 임팩트가 컸지. 부산은 그래도 어떻게 많이 돌아온 거야? 부산은 어떻게 많이 돌아왔는데 안타깝지.
수도권 전체 총합은 이겼는데. 참, 이게, 마포구 서대문구가 이번에 국힘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게, 나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인천도, 강화도랑 그 서해우도 있는 선거구 있죠. 거기랑, 인천 연수구 있죠. 송도국제도시. 그쪽은 부자 동네예요. 나머지 동네는 더민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도 꽤 갈려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특징이야. 수도권은요, 군사접경 지역이거나 부자 동네면 좀 국민의힘 쪽 지지율이 좀 많아요. 근데 부자 동네가 아니면? 그쵸?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있는 거 뺏기기 힘든 사람들이 보수로 가. 해줄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 보수도 그게 문제예요. 보수도 재산 많은 사람들 지켜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 쉴드 쳐주려고 하는 거? 사실 그게 좀안 입고 와서 그러는데,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안보를 장점으로 해서 국힙 쪽이 좀더 긍정적일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충남이라고 봐요. 대전은 이겼거든? 대전이랑 세종은 이겼는데, 충남을 못 돌렸어. 충북보다 충남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짜, 안희정. 어떻게 보면요, 그 내로남불의 문제를 만든 사람 3명,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세 사람. 그래요. 아, 대전 끝내줬어? 그래도 대전은 근소하게 졌어. 어쨌든 돈보다 급한 건 영업시간 해제. 그치, 영업시간이 많으면 손님을 그만큼 받을 시간이 많다는 거지.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은 좀 없애줘라. 근데 다만 이거는 확진자 한번 피크 딱 찍고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오는 거 찍고 내려가야지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해 보상 자체로는 충분히 뭘 해줄 수 없어요. 당장 돈 주는 건뭘 못해. 결국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돈벌 시간을 많이 줘야 되거든. 어쨌든 그거예요. 우리 동네 전기 직접 맞댄다. 요즘은 그래. 신규 원전은 안 만들죠. 왜냐면 신규 원전은 이게 그 방사능 문제 이런 거 있어서 지금 새 정부의 정책도요. 기존 원전을 억지로 폐기하진 않을 거예요. 탈원전이라고 해서 억지로 폐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새로 짓지는 못할 거야. 원전의 장점은 뭐 적은 양의 연료로 갖다가 전기를 많이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터지면 방사능 문제가 되죠. 방사능 뭐 폐기물을 묻는다든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원전을 새로 짓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치, 이게 제일 좋아요. 차라리 그거야. 아파트나 각 주택에요. 각 천장마다 그 태양열 만들면 돼. 그 천장마다 태양열 만들면요. 그거 분산을 해서 전기 받아올 수 있잖아.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할수 있는 거 뭐, 그래,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을 잘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싶어. 완전 독박 쓰고 가는 거야. 이번 대선으로.
독박 쓰는 거야, 결국은요. 결국 이 분산 에너지, 이거 기후 환경 정책으로도 중요한 거거든. 세계 소식.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의 외교에서 최이국 지위를 박탈시켜버렸어요. 러시아 해산물, 보드카, 다이아 수입 금지. 와, 보드카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열받겠다. 그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보드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열받겠네. 이 사람들 졸라 열받겠는데. 화학무기 사용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난리 나는 거고. 최이국 지위 박탈. 어쨌든 그 푸틴을 쥐어짤 것이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이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요. 사실 러시아 G8이었다가 빠졌잖아요. 러시아 빠졌는데 이번 상황을 통해서 만약에 다시 G8으로 늘린다고 하면요. 그 G8에 들어갈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다. 애초에 이거 중국 견제한다고 만드는 그 경제 연합이잖아요. 그 G8에는 일단은 지금 1순위 후보가 대한민국인 건 맞아요. 일단 미국이랑 동맹국이라서. 물론 경제 수준도 상당히 수준권이고. 그리고 아 그거 알아요? 페이스북이 원래 폭력적인 혐오 컨텐츠를 그 차단시키잖아요. 그 메타에서.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일부 국가에 한해서 러시아 관련 혐오 컨텐츠를 올리는 거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준대요. 러시아가 전범이 됐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이제 전범 국가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해준대. 아마 우리나라에선 근데 게시물 못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아마 허용해줄 거예요. SNS에다가 러시아 전쟁 멈추라고 러시아를 혐오하는 컨텐츠 올려도 된대. 참 이게 SNS도 그 메타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외교 시장 외교 상황 따라가야지. 와. 젤렌스키 대통령 졸라 자신이 있나 보네? 전략적 전환점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도 워낙에 영토가 넓은 나라다 보니까 이 연료랑 식량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보급 문제가 힘들어졌나 봐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러시아가 자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러시아가 그 철도가 관괴잖아요. 러시아가 관괴를 쓰는데 러시아가 처음에 이제 철도를 관괴로 만든 이유가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 군수품을 철도로 수송하는 거를 방해하겠다 해가지고 관괴로 만든 건데 지금 그게 지들한테 역효과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역풍이 분 거예요. 막상 우크라이나 들어가니까 그 철도가 관괴가 아니거든, 표준괴거든. 몰라, 우크라이나가 소련 해체하고 나서 관괴를 그대로 쓰는지 표준괴를 그대로 쓰는지 표준괴로 바꿔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시베리아 그 횡단 열차가 그 러시아 국경 들어갈 때그 차대를 바꾸거든요. 그 차대를 바꾸는 것 때문에 이 승객들이 몇 시간 동안 내렸다가 타야 되거든요. 그 국경 통과할 때그 문제가 있어요. 그 차대를 바꾸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그쵸? 예. 그게 러시아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것 같아.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게 교통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라서 이 진군이 더디는 문제가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러시아는요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오면 니들 진다 우리 그 깊숙이 끌어들여서 우리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거 그 스탈린그라드까지 끌어들여서 지들이 이겼잖아요 세계대전 때 그거 역으로 지들이 쳐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지들이 함정 파는 거에 지들이 걸린 거야. 아마 그 문제인 게 커요. 해방시키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라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일단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인 살인법을 고용했다. 오. 시리아 살인법? 헐.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고, IT 쪽은요, 일단은 뭐, 이거나 보자. 윤석열 안철수의 생각, 과학기술 거버넌스. 일단은 저기 주요 인사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상 뭐 과학 정책 많이 하긴 하겠네. 열의와 찬스야. 근데 글쎄요. 그래 안철수 대표가 솔직히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과학기술 쪽만큼은 본인이 최고이기는 해.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최소 총리는 못하더라도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부총리로 격상을 시켜줘가지고 과학부총리를 시켜주겠지. 그죠? 내말 나왔지? 과학기술부총리.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줄 것 같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나올 것 같았어. 일단 안철수가 나온 이상, 부총리로 격상을 시켜서 좀더 신경을 쓰겠다는 거지. 아, 근데 솔직히 과학기술 쪽 정책 해줄 필요는 있기는 해요. 이공계 기피 현상 이런 거 막으려면요. 해주긴 해야 돼. 이렇게라도 최소 부총리 격상 이거부터 해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공계 기피 이런 거안 할걸요? 과기부 총리? 아 이게 요 정부의 유산을 받아들여지기 때문.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과학기술 부총리 아마 이거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 인수위는 국민의힘이랑 별개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당에서 지도부 이런 거 한다고 인수위에 올리고 그러진 않는데. 그거는 자체는 좋네. 애초에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그 국민의힘에서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기존 국민의힘 그 지도부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그래야 통합정부처럼 보이지.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항공우주청, 이거는 내가 보기엔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로 우주센터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로 계속 쌓아 올릴 거잖아? 위성을? 근데 우리 계속 위성 발사할 거면요. 이거는 만들어야 돼. 항공우주청은 있어야 돼.
어쨌든 그런 어쨌든 과학 관련해서는 정착은 많이 되겠네. 안철수 대표 결국 국무총리야. 정치랑 과학기술 정책은 분리해 달래.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지원은 해줘. 돈은 줘. 돈 주고, 장소 주고, 간섭만 하지 마. 장기 지원. N번방 방지법.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체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FM 코리아 클리앙 MLB 파크. 야, MLB 파크 나왔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메타는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때 N번방 방지법 위반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해요. 그렇다고 하고. 사실 기술적 조치는 복잡하고 주문도 어려운 GPU 딥러닝 고가 서버가 필요하다. 컴퓨터 조립 업체들은 졸라 대박 치겠는데 이거 이런 거 하면 GPU 딥러닝 이거 고가 그 PC 조립 이거 그 전문 조립 업체들 이런 거 잘하거든. 대신에 그 그래픽 카드는 아그 박지현 씨그 비대위원 합류할 수는 있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여성 정책, 그 여성 배려 정책 이런 거 있잖아. 그 성인지 예산, 뭐 성평등 정책 이런 거.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나서겠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랬으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텐데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아마 국힘에서 그 이재명 고문만큼의 역량이 되는 후보가 못 나오게 되면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될것 같아요. 그만큼의 역량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 국힘 쪽에는 없거든. 안철수가 나오지 않는 한 없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상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몰라. 안철수가 국민의당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랬으면, 그래, 다음번에 이재명 대 안철수 붙어볼 순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대선 일주 전, 그, 이제, 합당 발표. 단일화는 그렇다 칠수 있는데, 합당은 좀 내가 보기엔 선을 넘었거든요? 합당은 선을 넘었는데, 그 합당 때문에 이미지가 이번에 대폭 깎였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다음 대선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 고문의 영향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고문은 이번에 1600만 표를 따놓은 거 자체가 본인이 지금의 그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다음번에 대통령이에요. 오세희돈 60대죠? 아, 홍준표 의원요. 애초에 그냥 내가 보기에는 대권에 그렇게 욕심이 없는 것 같던데? 대구시장 나간대요.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나간대. 거의 무혈입 상황했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시장 가겠다는 거는 차라리 본인은 그당 지도부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래 그냥 지방행정 하겠다 이거야. 애초에 지도부를 안 하겠다는 건데, 뭐,
대구로 가겠다면 뭐 공천 주겠지 뭐. 지방자치로 가겠다는데 공천 주겠지 뭐 설마. 안줄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유시민 씨는 물러났지.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군 글쎄요 누가 나올지. 김동연? 아, 김동연 대표는 그 새로운 물결 그대로 지켜준다고 했어요. 더민주에서 그때. 후보 단일화 조건이 당은 지키겠다는 거야. 당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리 준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치 노선이 다르지. 잠깐만, 목이요? 목 자체는 괜찮죠. 어쨌든 총리는 보통 그한 정부에서 2명 내지 3명이 하죠. 한뭐 1년 내지 2년?
그렇게 하는데, 그, 보통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 한 명씩을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정세균 전 총리가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총리를 사임을 한 거였죠. 그래서 김부겸까지 3기가 된 거지. 어쨌든, 어쨌든 방통위. 그리고 사교육비 너무 심했다, 이거 솔직히. 사교육비 23조 원이라는 이게 자체가 결국 이게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정시로만 선발하면 이게 여기서 불평등이 생겨요. 사실 내가 아까 영화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도 그 교육의 불평등? 이게 좀 노출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또 집안이 가난하면 그 학원을 못 보낼 수가 있잖아. 거기서 불평등이 생겨. 그리고 수시 모집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 배려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건데. 어쨌든 뭐 그쵸? 그 어쨌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교육이 너무 늘어난 것 이거부터가 결국 이게 교육부터 불평등이 있는 거거든요. 교육 불평등 저것도 결국 소득 격차에 따른 문제라서 어쨌든 그래요. 그러고 자 이제 문화 쪽 보자. 그 다음에 경증이라도 코로나19 감염되면 후각에 관련된 내부의 조직 손상. 헐. 어쨌든. 그렇고, 가볍게 알았지만 회백지 손실과 조직 손상이 나타났다. 어쨌든 뇌 부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잠깐만, 이준석 대표 코로나 확진됐었다 그러죠. 이준석 대표 앞으로 뭐 판단력에 좀 영향이 생기는 건가? 앞으로 좀 한번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잠깐만. PCR 코로나19 타액 자가 진단 키트. 이거 타액 자가 진단 키트면 이거 이제 그 굳이 코스실 필요 없어져요? 코스시지 않고 그냥 혀에다가 갖다 대도 돼. 면봉처럼.
어쨌든. 다 벌금. 에휴. 다 벼르고 있다고? 어쨌든. 이거 타액으로 하는 거면, 그치, 이거 침이잖아. 침이면 그냥 혀만 발라도 되는 건데. 피해 관련 절차. 폭력의 대물림 고리 끊어야. 걸렸으면 어떻게 치워? 쓰레기통 버리겠지 뭐. 잠깐만. 이런 거밖에 없나? 아이씨, 종교 이런 건안 봐도 돼.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냅두고 스포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야구 쪽은 이미 하나 열어놨어요. 아, 올리는 거는 되게 자주 올려요. 자, 내가 쓴 거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바니 기아 타이거즈 보죠? 지바니 기아 타이거즈를 보고 어쨌든 네, 정지택 전 총재의 잔여 임기 수행한다고 하죠. 어쨌든 뭐 일이 썼어요. 일단 뭐 내가 쓴 거고, 나는 뭐 자극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대신에 좀 길어요. 내가 쓴건좀 길어요. 아, 나 원래 이런 거 계속 썼는데, 일단은 야구 비시즌이었던 것도 그렇고 딱히 쓸 건덕지도 없었고, 거기에다 이제 대서 시즌이라서 안 썼거든요. 예, 묻혀버릴까 봐 그냥 안 썼는데, 일단은 뭐 그래요. 좀 직접 썼고,
어쨌든 이번에 원래 이제 그 KBO 총재를 보통 정치인들이나 그 기업인들을 썼거든요. 기업인들 썼던 이유는 구단주나 구단주하고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썼거든요. 구단주와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을 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인들이 총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정치인 출신 총재가 왜 많았냐면 처음에 정부에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프로야구를 프로스포츠를 처음에 정부에서 만들어서 뭐 KFA 회장이라든지 뭐그 피파 그 총재라든지 뭐 이런 걸 정치인들이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국무총리 출신 KBO 총재도 한명 있었지, 정운찬 씨. 근데 이제 정운찬 씨는 사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경제행정가였지. 그 경제학 교수였죠, 정운찬 씨는. 경제학 교수였고 서울대 총장 거쳐서 그 무엇이냐 국무총리 했다가. 그 경제행정 국무총리 했다가 KBO 총재하고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정진택 전 총재가 1년 만에 물러났어요. 지난 시즌 때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사임했어요. 책임지고. 작년에 리그 중단됐었잖아. 작년에 리그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났었어요. 책임지고 물러났고 어쨌든 뭐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난 거고 어쨌든 내가 쓴 거. 그리고 해외야구 김광현 한국 갈줄 몰랐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추천 실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친정살이 효과를 거의 못 봤었거든요, 여태까지. 첫 시즌에는 아예 그 로저스 센터를 못 갔고 두 번째 시즌 때는 로저스 센터 잠깐 갔죠. 8월에 나갔지. 근데 로저스 센터에서 아직 적응은 못 했었거든. 근데 어쨌든 그 뭐시냐 어쨌든 유현진 선수는 뭐 그래요. 와 일단은 정규 시즌 4월 8일에 개막을 한다고 하고요. 클레이튼 컷쇼 과연 고향 팀으로 올 것인가.
그래서 야구를 볼수 있다는 반가움. 근데 이제 컷쇼가 집이 텍사스 알링턴 댈러스 이쪽인데, 글쎄요.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가 그 옛날에 이제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글로브 라이프 파크를 이제 안 써요. 그 개폐형 동구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투수들의 옛날에 그 홈런 빵빵하고 그 제트 기록을 불어서 빵빵 나오는 그 경기장 안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실 개폐형 동구장은 상대적으로는 타자들한테 유리해요. 그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타자들한테 유리한데, 근데 이제 예전 경기장처럼 제트 기류가 홈런 넘어가는 방향으로 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수들한테 밸런스가 좀 맞춰진 경기장으로 할수 있어요. 투수들의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도 나쁜 팀은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저기 텍사스 레인저스 쪽이 날씨가 더워서 아마 지붕을 닿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 이제 투수들한테 유리 좀좀더 낫지. 월드컵 우승이요? 좀 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 뭐냐 조추첨 되는 거 봐야지 알것 같아. 조추첨 결과를 봐야지. 그죠? 그치, 결국 성공이에요, 세지. 워렌 스판상. 워렌 스판상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근데 사실 빠른 공의 구속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나이가 되면.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 수술을 한 이후 사실 이제 구속보다는 이뭐 나름 제구 뭐 이런 거로 승부를 하는 스타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무너질 선수는 아니거든요. 유현진 선수가 그렇게 심하게 무너질 선수는 아니야. 그 진짜 공에 빠르기로만 승부하는 선수는 구속이 떨어지면 끝나거든. 일단은 뭐 그래요. 그리고 해축. 어쨌든 메이저리그가 그 다시 개막을 한다는 거는 다행이고요. 올해부터 메이저리그가 바뀌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바뀌는 요소들이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내셔널리그도 지명 타자 써요. 내셔널리그도 지명 타자 쓰고, 그 포스트 시즌이 올해부터 확대가 돼요. 기존의 10팀에서 12팀으로 늘어나서 와일드카드 3팀을 뽑아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게임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로 바뀌고, 아마 3전 2선승제의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정착이 돼요. 아예 재작년에 한시적으로 했던 그것처럼 와일드카드 3위까지 뽑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디비전 챔피언 세팀 중에서 승률이 높은 두 팀은 디비전 시리즈 직행이에요. 그리고 그
디비전 챔피언 세팀 중에서 승률이 낮은 한 팀은 와일드카드 3이랑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야 되고요. 대신에 그 어드밴티지는 줘요. 와일드카드 3이랑 붙게 해줘. 그리고 와일드카드 1, 2위가 시리즈를 치러요. 그 다음 이제 디비전 시리즈를 하게 되면 그 리그 1위 팀은 와일드카드 1, 2위 승자랑 하고 그 뭐냐 디비전 챔피언들 중에서 2위는 그 디비전 챔피언 3위랑 와일드카드 3위 승자랑 디비전 시리즈를 해요. 그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확대된다는 거. 어쨌든 뭐 그러고 이 어쨌든 뭐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그 7.4선승제 유지고요. 그리고 그 월드 시리즈도 7.4선승제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와일드카드 1위 그 리그 1위인데도 같은 디비전에 있어서 와일드카드 1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다저스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다저스가 전체 승률이 2등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한테 밀려서 와일드카드가 됐어요. 물론 디비전 시리즈에서 서로 붙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저스가 이겼는데 CS에서 졌어요. 와일드카드부터 하느라 지쳤어. 어쨌든 뭐 그렇다고는 하고 어쨌든 뭐 그리고 그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승률이 높은데 와일드카드다 하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률이 높은 팀한테 포스트 시즌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가는데 이 디비전 시리즈랑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그러니까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승률이 높더라도 디비전 챔피언한테 홈 어드밴티지가 가요. 당연하지, 디비전 챔피언이니까. 꼬우면 디비전 챔피언 하라 이거야. 지구 우승 해라 이거야. 사실 그래서 득본 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죠. 작년에 다저스랑 붙을 때 브레이브스가 승률이 낮았는데 사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번에 승률 되게 낮았어요. 와일드카드보다 승률이 낮았거든요. 근데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왔어요. 디비전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브스가 좀 득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월드 시리즈에서는 와일드카드 여부에 관계없이 승률 우위 팀이 승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요. 어쨌든 그렇고. 그러고, 아, 해축 본다 그랬지. 해축은 와, 토트넘. 루카스 모우라, 벤탕쿠르 다 돌아온댄다. 토트넘 핫스퍼, 콘테 감독.
일단 순위를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요즘 내가 순위를 안 봐가지고. 토트넘 7위네. 뭐냐. 토트넘 어차피 FA컵 이런 거 포기하지 않았나? 승점 차. 47, 45, 45. 붙기 힘들겠네.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황의조 선수 있는 리그왕 어차피 헐 보르도 언제 꼴찌 됐니? 헐 보르도 언제 꼴찌까지 내려갔어요? 야 보르도 지난 시즌에 겨우 잔류했는데 보르도 지난 시즌에 겨우 잔류했는데 이번에 이제 강등인 거야? 그럼 이제 황의조 선수 팀 옮기겠네? 보통 황의조 선수급의 선수면요, 솔직히 강등되는 리그로는 안 가. 딴팀 가지. 황의조급이면 솔직히 그 급은 되잖아. 원래 지금 꼴찌 아니 올림픽 끝나고 대선 끝나니까 꼴찌 돼 있어. 올림픽 끝나고 대선 끝나니까 꼴찌. 이게 뭐야? 어쨌든 중계권 있는 리그왕. 아, 오늘은 중계 안할 거고요. 그 일요일 밤에 파리 생제르맹이랑 보르도 경기 있네요. 야, 하필 또 리그왕 중계 재개하려고 하니까 파리 생제르맹이랑 붙냐? 당연히 지겠네. 야, 그래도 그 뭐냐? 음바페랑 황의조 선수를 한 경기에 다볼수 있죠. 음바페랑 황의조 한 경기에 다볼수 있어. 그건 다행이네. 그거는 좋네. 알았어. 일요일에 저거 중계한다. 음바페. 킬리앙 음바페라고. 그 어린 선수 있거든요. 지난번 프랑스 우승할 때 월드컵에서 펄펄 날라다니네. 포그바 그쵸? 프랑스 출신. 뭐 어쨌든. 그렇고 뭐 일단 그래. 프랑스 2연패요? 뭐 결국 대진표 봐야지 알죠. 결국은 대진표예요. 3월 말 피파 랭킹 기준으로 가거든요. 3월 말 피파 랭킹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럽 플레이오프까지 끝나야 돼. 유럽 플레이오프까지는 본선 조추첨에 랭킹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륙 플레이오프 티켓 2장은 포트 4까지 다 뽑고 포트 4 6팀 뽑아요. 포트 4 6팀 뽑고 나머지 2장 자리가 대륙 플레이오프 1이에요. 피파 랭킹에 관계없이 대륙 플레이오프 번외 포트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루과이 같은 팀이 대륙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치면 거기서 이긴다 치면 그 조는 이제 뒤지는 조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륙 플레이오프랑 같은 조안 걸리기를 바라야죠. 대륙 플레이오프랑 같은 조 걸리면
그 전은 이제 죽음의 전. 뭐 일단은 그러하고요. 어쨌든 그 오늘은 이거 준비 안할 거고, 그 오늘은 준비 안 하고, 이 그러게요. 기본소득 진짜 꿈으로 끝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일요일 밤에 파리 생제르맹 보르도 중계를 할 거고요. 그러네. 자, 그래서 마포구 서대문이 언젠가부터 부자촌이 됐어. 특히 요런 동네들, 요런 동네도 요즘 요 아파트 이 부자 동네 됐고, 그 여기도 여기 새 아파트고요. 여기 새 아파트고, 여기 이런데 강변 힐스테이트 막 이런데, 여기 이런데도 새 아파트고, 여기 새 아파트고. 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야. 여기 광흥창 옆에. 여기 광흥창 요 옆에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그렇고, 진짜 새로 지은 아파트들. 여기 성산시형 아파트 재개발해야 될 텐데. 오래됐거든요, 거기. 여기 뭐 DMC 아파트들이야, 뭐 세단지니까. 사실 마포가 부자 동네 된 거는 요 DMC 쪽 아파트들이 좀 커요. 챔스는 아프리카 TV 중계권이 없어요. EPL도 지금 중계권이 없고요. 그리고 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여기가 싹다 바뀌었어요. 가좌동. 가좌동 요 옛날 동네가 가재울이죠. 그래서 성당 이름도 가재울 성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때 성당을 아예 뜯고 새로 지었어요. 가재울로 바꿨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재울로 바뀌었고, 서대문구가 여기 가좌동이 싹다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좀 커요. 서대문구는 가좌동이 싹다 바뀌어가지고 DMC권. 어쨌든 그렇게 비싸졌고, 뭐 양천구야 뭐 애초에 이 목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비싸고. 이번에 동작구가 중앙된데도
그 윤후보 쪽으로 넘어갔죠. 동작구 이런 데인데. 노량진 상도동. 강남 서초. 여기 아크로비스타 이 자리가 삼풍백화점. 여기가 삼풍백화점이었지. 삼풍 아파트 아직도 있다? 삼풍 아파트 아직도 있고요. 그러네. 삼풍백화점 아직도 있는 게 시기. 참, 여기는 옛날 아파트고, 여기는 새 아파트야. 반포동. 여기 신반포 쪽은 새 아파트고, 여기 구반포는 아직 옛날 아파트. 그 구반포 옛날 아파트고, 하여간 여기도, 여기다 다 새로 바뀌었고, 지역선호요? 사실 꼭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가깝진 않아도 상관없는데, 서울을 가는데 불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압구정? 여기 아파트 다 재개발해야 될 텐데. 다 옛날 아파트라. 여기 다 옛날 아파트라서 여기 다 재개발해야 돼요. 여기는 좀 언제 만들어진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쪽 여기 청담동 쪽 여기 이런 아파트들은 진짜 막 조그맣게 막 조그만 집 조금씩 그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야.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죠. 에휴, 이 다친 사람이 없기를. 공약 보고 후회해. 커봐, 이 감정에 의한 투표가 좋은 게 아니라니깐요. 감정에 의한 투표가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참, 그런 점에서는 무지성 투표가. 아,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진짜 세밀하게 다 봤잖아. 그,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정말 자치단체별로 다 적어놨다고. 아, 근데 그 얘기는 했어. 그 지역별 유세 갈 때마다. 이 지역에 필요한 공약들 다그 공약센터에 적어놨으니까 가서 보라고. 그 유세장에 왔던 사람들은 봤겠지. 응. 거기 왔던 사람들은 봤겠죠. 근데 진짜,
이 정말 세밀해요. 그 사람의 그 공약은 정말 이것저것 세밀하고 정말 그 물론 그 시당 도당 그 의견을 받은 거지만 그거를 다 꼼꼼히 다 챙겼다는 거잖아. 정말 진짜 꼼꼼한데 그 사람들은. 그쵸, 그게 아쉽지. 아, 물론 그거 있어요. 뭐냐, 이제 급한 공약들. 그런 거는 사실 그윤 후보 쪽그 지역 공약 좀 비슷한 건 있을 거예요. 지역 공약은 좀 비슷한 거 있을 거고. 그 공약이 뭐 몰라.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사실 막 이제 TV 토론이라든지 유세하면서 뭐좀 현재 실상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뭐그 지역 주민들 요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그 지역 개발 공약 이런 거에서 큰 틀의 공약은 좀 맞춰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GTX 기존 그 계획된 노선보다 조금 더 늘려서 운행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GTX 연장 이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건 좀큰 공약이죠. 그큰 광역 지역 개발 공약이지, GTX는. 그런 큰 단위 공약에선 좀 비슷하게 맞춰졌더라. 일단은 뭐 그쵸? 일단은 이 뭐냐? 그쵸, 많죠. 좋은 거 많지. 근데 이제 그 공약들을 내가 보기에는요, 그 국힘이 좀그 거대 야당인 더민주의 이거를 좀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이외에 좀 더민주 쪽에 그 이재명 고문 쪽이 만들어 놓은 좋은 공약이 있으면 그걸 좀 갖다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더민주가 조금 더 저항을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하면서 공약 밸런스 좀 조정하고 밸런스 패치를 좀 하면 그러면 좀 약간 불만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 서로 딸만 세울 게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요. 대선 직후 있었던 MBC 100분 토론에서요. MBC 100분 토론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은 있었어요. 막그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도 있었고,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일단 당에서도 그 기존처럼 날만 세우고 대립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서로 완전 극과 극으로 치닫은 대선이라서 그거를 뼈를 느낀 거야. 솔구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 드디어 이제 소를 잃었다는 걸안 거지. 그나마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솔직히 그때 그 100분 토론은 굉장히 좀 건설적이긴 했어. 내가 지난밤에 방송 쉬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생방송으로 보진 않았어. 그때 바람 쐬고 있었어요. 바람 쐬고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새벽에 그냥 이것저것 뭐좀할일 있고 할때 그거 그냥 옆에다가 틀어놓고 봤어요. 되게 젠틀하게 토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헌을 못한 게 슬픈데,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 얘기 나왔어요. 그 100분 토론에서. 100분 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 나왔어. 언젠가는 할것 같거든요.
이번에 너무 그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고, 너무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이거 부작용 크다고, 그, 내가 보기엔 할것 같아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하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번 정권 내에 해야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거기서 공감대 나오면 이번 정권 안에 해야 된다는 거야. 심상정 후보는, 아니, 심상정 의원은 의원도 이제 4번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다음 세대 때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에서는 더는 출마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물러날 것 같긴 해요. 한몇년 뒤에. 아직 의원, 2년 남았잖아요? 의원 2년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겠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아, 그리고, 아, 맞다. 어쨌든 방송 끄고, 내가 오늘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어서, 그,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뭐, 오늘 밤에 오도록 할게요. 하여간 그래서 그랬어요. 그, 대선 끝나고, 진짜 하루, 진짜 뭐 기사 쓰는 것도 안 하고, 유튜브 영상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냥 멍하니 바람 쐬고 왔어요. 바람 쐬고 왔어. 막, 딱그 기분 있잖아. 여자친구랑 헤어진 기분. 1600만 명이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기분을 느껴가지고, 그냥, 그, 이틀 만에, 그러니까 그 이재명 고문이 그 홍대에서 연설했던 장소를 한번 가봤어요. 진짜 막, 아, 시간 이틀 전으로 더 돌리면 안 되니? 뭐 이런 거. 그날 박지현 씨랑 사진 같이 찍어서 올렸거든요, 내가. 박지현 씨가 그, 막, 내 게시물 보고 갔더라고. 좋아요 눌러주고 갔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하루만 더 있었었으면 바뀌었을 거예요. 진짜 하루의 차이야.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목요일에는 그냥 바람만 쐬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금요일에 한번 그냥 요 지역에 다른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로 하자 해서 나갔더니 가톨릭 서울대교구에 이지구가 마포구랑 서대문구거든요. 그리고 그 주교좌 성당이 있듯이 지구좌 성당이 있어요. 연희동 성당이라고 연대 옆에. 근데 연희동 성당도 없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금요일에 평일 저녁 미사를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는 안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금요일 저녁에 평일 미사를 하는 성당이 이지구에 없는 거야. 와, 신자들이 이렇게 안 오. 그 미사 나오는 신자들이 이렇게 줄었나 싶기도 했어요. 불금에는 저녁 미사 안 하는구나. 명동은 하거든요. 대신에 명동은 상설고해소가 저녁 6시까지밖에 안 해요. 명동 성당은 상설고해소가 원래 저녁 6시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선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명동은 못 갔고 하여간 그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저녁 미사 시간이 좀붕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람이나 좀더 쐬자 하면서 아 나온 김에 영화나 볼까 했는데 어차피 영화 시간은 뒷 시간이었기는 별이었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봤거든요. 그 최민식 씨 나온 거 그거 봤는데 일단은 영화관은 홍대 쪽 갔고요. 홍대 쪽 갔는데
어차피 영화 시작이 21시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남는 시간 동안은 또 달달구리한 디저트를 입안에 좀 흡입을 했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방송 켠 거예요. 사실 좀 멘탈이 좀 완전히 더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좀더 걸리긴 할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이렇게 갈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좀 시사 관련 뉴스라도 좀그쭉 둘러보는 식으로 방송 시간 좀 떼어가지고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도 좀 키워놔야 되겠어. 그 뭔가 본 채널이나 게임 채널에서 컨텐츠가 딱히 없을 때 다시 보기 채널이라도 계속 올려놔서 그쪽도 계속 키워놓는 게 좋겠지. 아유, 박근혜 씨 됐을 때도 오죽했겠어요. 나도 그래. 난 박근혜 씨 됐을 때도 그랬었고요. 사실 지난번 대선 때는 좀 편했던 게 박근혜 씨가 잘렸기 때문에, 임기를 마친 게 아니고 잘렸기 때문에, 아, 어차피 정권 교체는 이미 거의 기정사실이고,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문 후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제3지대 키워주자 하면서 그때는 국민의당을 찍었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찍었는데 3정당 좀 키워주자 하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통수를 치네. 뭐 어쨌든 그랬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뭐 엄마나 아빠처럼 당원도 아니고 엄마랑 아빠가 더민주 당원이더라고. 어느새 가입했대? 나는 당원은 아니고 내가 뭐 상황 나는 진짜 사람 보고 찍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는 그 비례대표 선거는 항상 제3지대를 누르거든요. 비례대표는 진짜 제3지대 좀 키워주자면서 진짜 나는 거대 양당 비례대표는 절대 안 누르거든. 아니 근데 우리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 엄마랑 아빠가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좀 그게 있지. 그 5.18을 겪은 세대다 보니까. 엄빠가 5.18을 겪은 세대다 보니까 좀난그 영향을 좀 있는 세대이긴 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뭐 충성 이런 건 나는 1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좀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딱그 중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더민주에서 정말 이번에 그 이재명 고문 같이 정말 좋은 그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래 그러면 이럴 땐 도와주는 거고. 그냥 고만고만해. 그러면 그냥 왠지 판이 갈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소신투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 표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이미 대세가 갈렸어. 그러면 그냥 소신투표고. 이번처럼 진짜 저럴 때는 그냥 둘중 하나 가는 거지.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나는 다른 작업을 하러 갈게요. 네. 그러면 네, 오늘 밤 나는 들어갈게요. 네.